눈 개빨개. 뭐부터 말해야 되지? 지금 집에 제 11년 친구가 와 있어서 좀 시끄러워요. 지금 친구가 제주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눈치 보여. 그때 유튜브 악플 달았는데. 그때 세부 갔을 때 옆에 있던 친구인데 댓글에서 친구 시끄럽다 해가지고 친구 완전 의기소침해졌어요. 지금 저희 집 청소하는데 개미 기어다니는 것 같아 지금. 아무튼 오늘은 뭔가 좀 맑은 체리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완전 진짜 완전 귀여운 아이템들을 갖고 왔어요. 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완전 많아요. 이렇게 일단 하나씩. 일단 이거는 쿠션이고 홀리카홀리카에서 페코짱이랑 에디션을 해서 냈는데 완전 귀여워요. 이거는 쿠션이고 그리고 이거는 퍼프예요. 이거는 퍼프인데 빵퍼프래요. 진짜 진짜 귀엽죠? 난 이게 제일 기대돼서 유튜브 시작할 때까지 안 뜯고 있었어. 빵퍼프. 아 귀여워. 귀여워. 뭔가 메모리폼 같아. 이걸로 메이크업하면 되겠다. 오늘 퍼프 잃어버려가지고 손으로 할 뻔했는데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죠? 완전 귀엽다. 아무튼 이렇게 퍼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 팔레트. 섀도우 팔레트래요. 아 근데 이거 다 캔디처럼 나왔나봐. 이번에 컨셉이. 이거를 뜯어볼게요. 뭔가 페코짱이랑 메이크업 제품들이랑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어가지고 완전 귀여워. 근데 여기서 냄새 딸기 냄새 난다? 진짜로? 알겠어. 딸기 우유 냄새 나. 요거는 우유 냄새 나고 요거는 딸기 향. 이렇게 두 개. 진짜 귀여워. 이렇게 핸드크림도 있고 핸드크림도 피치랑 망고랑 자몽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는 뜯기 귀찮으니까 안 뜯을 건데 아마 향이 똑같이 과일 향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틴트도 짠! 이거는 체리랑 카라멜 워터. 진짜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 블러셔는 이게 색깔이 딸기랑 체리랑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형이 약간 파우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젤 타입으로 돼 있어요. 저는 진짜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보고 과자인 줄 알고 딱 봤는데 써져 있는 게 쿠션이라고 써져 있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워. 아무튼 저는 여기에 있는 것들로 몇 가지만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메이크업에서 주제가 체리니까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멜팅 체리 이 블러셔로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블러셔 단계에서 파운데이션을 깔아줄 건데 피부는 약간 조금 좀 촉촉하게 표현해줄 거여서 이거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란제리 듣보 내추럴 퍼펙시용 파운데이션 겟랑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 촉촉해요. 전에 메이크업 콜라보 영상 찍고 나서 받은 건데 되게 피부에 샵샵 잘 먹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아주 소량만 이용해서 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은 이거 쓸 거예요. 아까워! 빵 같아 빵!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묻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 이게 약간 면이 넓어가지고 쿠션 같은데 그 쿠션 퍼프 같아요. 넓은 면이 있어서 뭔가 이 퍼프 쓰니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제가 퍼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퍼프를 먹은 부분만 징그러워졌어. 봅시다. 아 이거 편하다 퍼프. 원래 저는 스킨푸드 웨지 퍼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해도 피부가 약간 좀 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스킨케어 촉촉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안 떠요. 그리고 이 위에 바로 컨실러로 덮어줄게요. 오늘은 화장을 길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짧게만 해주겠습니다. 나스 컨실러로 커버를 조금 해줄게요. 제가 나스 컨실러를 잃어버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던 가방에서 찾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잃어버렸단 거지. 맨날 집에서 잃어버려. 뭐를 사도 하면은 없어져 있어 맨날.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병이야. 그리고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되게 연하게 해줄 거거든요. 되게 맑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그냥 바로 눈썹을 바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파우더 타입 내추럴 아 뭐래 네이처 리퍼블릭 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보테니컬 케이크 브로우. 그냥 파우더 타입으로 사용해줄 거여서 따로 위에 파우더 안 얹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흰만 조금 칠해줄게요. 눈썹 그릴 때는 진짜 말을 못하겠다. 멀티가 안 돼. 그랬어?
나 구독자님들한테 말한 건데 그냥 이렇게 색만 좀 칠해줄 거예요. 눈썹 그리는 거는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이걸로 애교살만 살짝 그립니다. 아 피곤해서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해주고 오늘도 역시 음영만 살짝 줄 건데 섀도우는 삐아 거를 사용할 거예요. 둘 다 삐아 건데 일단 저는 체리빛으로 할 거니까 좀 이렇게 레드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깔아주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눈 전체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아 오늘은 뭔가 메이크업을 막 한다기보다는 좀 재밌게 얘기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하겠어. 왠지 알아? 왠지 아냐고. 왠지 몰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둘 다한테. 이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해주고 뭔가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겠어. 고구마 떠올라왔네. 진짜 엉덩이 크다 너. 이걸로 이렇게 하고 라이너로 그냥 눈매만 또렷하게 해줄 건데 라이너는 더 페이스샵 잉크 젤 펜슬 라이너 초코라떼 컬러로 이렇게 점막만 좀 채워주고 눈꼬리도 그냥 눈매가 이렇게 또렷해 보이게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눈 앞에도 이렇게 그어줍시다. 그리고 눈 뒤에도 살짝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코지 다이아 컬러로 펄떼기를 눈 위에 얹어줄 건데요. 일단 눈 앞에다가 칠해주고 눈 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 펄이 약간 조금 좀 빛에 반사되면 촤라라라 약간 요런 느낌의 펄이거든요. 나 뭐라는 거야. 아무튼 조금 더 맑게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입니다. 내가 지금 졸려서 얼굴도 붓고 좀 난리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못 묶어. 어쨌든 저는 바로 이제 쉐딩에 들어가 줄 건데 쉐딩은 클리어 프로 싱글 섀도우 우드 컬러로 코 쉐딩만 살짝만 해줄게요. 코만. 다른 데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눈썹 부분에는 이렇게 다 안 잇고 그냥 눈두덩이 이쪽 위쪽 경계선 여기랑 이 부분 그리고 코끝에 요즘 뭔가 코가 통통해지는 기분이다. 그래서 코가 좀 코 혼자 좀 넓어지는 기분이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코는 쉐딩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제 바로 블러셔로 들어갈 건데 제가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새 컬러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새 컬러를 제가 일단 발색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체리 그리고 오렌지 이게 딸기 딸기는 거의 티가 안 나요. 이렇게 컬러가 체리, 오렌지, 딸기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마치 이제 약간 좀 젤리가 녹아서 그대로 굳어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쫀득쫀득하고 약간 좀 탱글탱글한 제형이에요. 파우더는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대로 그냥 이 위에 바로 얹어줄 거예요. 보통 블러셔들 보면은 크림 블러셔들 보면은 좀 흰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맑은 느낌을 표현할 때는 조금 탁하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진짜 흰기 없이 그거를 딱 잡아내가지고 더 맑아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1호 체리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일단 제가 발색을 하고자 하는 부위에 이렇게 콕콕콕 찍어줄게요. 페코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되게 투명하게 발색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느낌이 약간 체리를 짜가지고 여기다가 과즙을 좀 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발라보면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퍼프 이쪽 면을 이용해서 블렌딩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볼 짠!
일단 이렇게 귀엽게 페코짱 같은 볼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립하고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립도 같이 맞추면 좋으니까 페코짱 립을 사용해 줄 거예요. 물방울 틴트밤 체리콕 워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맑아요. 바르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여기다가 체리를 짜서 체리 과즙이 있는 느낌? 향도 엄청 체리체리하고 여기서 좀 뭔가 많이 아쉬우니까 쌍바 립 오일로 약간 입술에 볼륨을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만 이렇게 하고 뭔가 맑은 느낌인데 입술만 너무 촉촉하면 이상하니까 이거를 좀 볼 쪽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끈적끈적거릴 것 같지만 블러셔도 제가 젤 타입을 발랐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약간 이렇게 묽었으면 좋겠는 부분에 이렇게 콕 찍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짠! 이렇게 엄청나게 초간단 메이크업을 마쳤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되게 하고 싶었던 스타일링도 못하고 급하게 뭔가 마무리를 하는 느낌인데 마지막 봄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점점 여름 메이크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봄 메이크업은 요 체리 메이크업으로 마무리를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